그리고 거기 도시락 후원도 해주시고 진료도 해주시는 선생님도 고맙다고 썼던데? 진료? 그럼 그 독지가가 의사야? 그런가 봐. 난 우리 가게 나이 많으신 단골 손님인 줄 알았는데. 어떤 의사쌤일까? 나좀 나갔다 올게. 어디야? 우리 아들 왜 안 와요? 금방 올 거예요, 할머니. 울지 마세요. 보고 싶어. 우리 아들 보고 싶어. 제가 아드님께 전해드릴게요. 금방 올 거예요, 할머니. 선생님, 고맙습니다. 우리 아들 꼭 보게 해줘요. 고맙습니다. 아가씨 왜 이래? 끝까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? 그거 하는데 1년 걸렸네? 진작 말하지. 왜 말 안 했어요? 그냥 한 달에 한 번은 그렇게라도 너랑 가까이 있을 수 있잖아. 누가 그렇게 있고 싶댔어요? 난 매일매일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. 아니 그런 사람이 차도 한 잔 안 마신대? 겁나서 그랬어요.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날까 봐 겁나서. 혜수야. 그러면 안 되는 건 줄 알고